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0년에 데뷔 해가 갈수록 계단식 성장을 하고 있는 피와나모니입니다. 작년에는 빌보드 200 차트에 첫 진입을 하며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보였고요. 올해는 멤버들이 직접 참여한 10곡이 꾹꾹 담긴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정규앨범에 곡 참여를 가장 많이 한 세 분입니다. 지웅, 인탁, 종섭씨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종섭 씨부터. 종섭 씨요. 네. 네. 제가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P1 하모니 막내 종섭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P1 하모니 멋쟁이 인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어나무니 지웅입니다. 러브게임에 이제 두 분은 자주 왔다 가셨는데 네. 지웅 씨가 이제 처음으로 왔단 그쵸. 말이에요. 네.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오면서나? 오면서는 안 들었는데 네. 저번에 이제 멤버들이 출연하고 네. 선배님이 네. 너무 너무 다정하시다고. 아 다정했대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네. 아, 특히 어떤 멤버가? 특히 인탁이가 되게,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아. 막내한테 제가 그렇게 또 잘해드렸는데 아, 종섭이도 했죠. 아, 네, 그렇죠. 종섭이도 했습니다. 예. 아, 우리 막내를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피어나무니 되게 전부터 우리 네. 막내를 봐가지고 네. 애정이 또 각별하고 인탁씨 뭐 물론이고 근데 네. 오늘 지웅씨는 네. 그래서 방송은 뭐 좀 이렇게 해라 이런 조언 같은 건 전혀 못 듣고 오셨네요. 네 조언 관련해서는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 이럴, 거, 이럴 거예요. 그 워낙 지웅이 형이 전부터 라디오 DJ를 했었고 예. 조언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지웅 씨 정말 라디오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맞아요. 오늘 좀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정규 사실 10곡을 담아서 이게 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곡 참여를 네. 정말 멤버들이 너무 성의 있게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네. 세 분의 케미는 어떻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은 아무래도 작업을 좀 많이 하는 멤버 축에 속하다 예. 보니까 저희들끼리도 음악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예. 작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예. 좀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말이 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네. 그렇죠? 네, 문제 없죠. 네. 네. 요 이제 인탁 씨까지 얘기고 우리 막내는 어떻게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아, 저요. 형들하고 작업하면서 아 요런 게 조금 어려웠다. 아, 사실 형들하고 작업하면서 네. 힘든 건 딱히 없고요. 근데 워낙 이제 서로 지향하는 스타일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뭔가 개인적인 예. 음악 작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르긴 한데 예. 그래도 앨범은 이제 하나의 주제도 정해져 있기도 하고 예. 노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셋이서 각자 좀 서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네. 각자 스타일을 좀 살려서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곡을 꾹꾹 눌러 담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세 분이 주인공이고 피어나머니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골라봤어요. 첫 정규 앨범. 모든 것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 정규앨범인데 예전에 사랑받았던 정규앨범 또 요즘에 사랑받은 정규앨범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왔다 갔다 연결을 할 거예요. 네네. 먼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부터 시작합니다. 독보적인 컨셉으로 일찌감치 가요계의 원탑 자리를 잡은 걸그룹 미스에이의 굿바이 베이비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7위 차지했습니다. 미스에이 굿바이 베이비 정말 오래된 곡인데 우리 막내가 이 안무를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예. 워낙
모를 수가 없는 네. 노래이기도 하고 정말 정말 오래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 네. 안무가 확실하니까 맞아요. 예, 기억이 나죠. 들으니까 또 기억이 나죠. 네. 예, 굿바이 베이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킬링 파트는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제가 미안해요. 이제 노래 잘 못해가지고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예, 여기가 사실 이제 킬링 파트입니다. 이번에 때깔의 킬링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 킬링 파트 예. 어 곡에서 이 손으로 하는 포인트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챌린지에도 계속 두 번씩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네네. 네네. 아, 그래서 그렇죠. 무대를 보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안무에서. 그래서 예.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 나중에 또 10년 후에 후배들이 요거를 또 정확히 손 동작을 기억할 수도 있죠. 아, 예, 예. 네. 아 이번에 안무가 너무 힘들던데. 아니 이거는 안무 숙지보다도 체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안무인데. 맞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무가. 아 이번 네. 안무를 솔직히 그 참여할 때 제가 직접 어디에 맡길지 안무 디렉터 형이랑 골랐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좀 곡 컨셉에 맞게 파워풀하면서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예. 안무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 이 지경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지 인탁씨 예상은 했어요? 고를 때? 아니요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웅씨 점점 네. 안무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때 네. 느낀 거 어땠습니까? 안무 시험 보고 연습하면서 연습하면서 처음에 연습하면 할수록 네. 더 힘들잖아요. 네. 몸에 익지가 않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졌죠. 아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치, 이대로 가야 하는가. 아 그쵸. 아 막내는 어땠어요? 저는 확실히 이제 몸에 안무가 배기 전까지는 힘든데 예. 지금은 막상 그렇게 계속 무대에서 추다 보니까 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분의 체력이 좋아진 거겠죠. 네. 그죠? 네. 많이 이제 좀 음악 방송 전에 좀 많이 먹고 네. 예,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어려운 안무 여러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 공개합니다. 색깔 좋은 비주얼, 음악, 퍼포먼스로 컴백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이라 더욱 심혈을 기울였어요. 피어 나무니의 때깔이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색깔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트로 여정 인탁씨 네. 사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본인이 좀 어떤 점을 신경 써서 연습하셨는지. 아 아무래도 제가 이번 또 인트로 부분에 또 랩을 맡은 만큼 네. 제스처를 더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네. 제 랩 중간에 모두 다 손들어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멤버들이 바쁘게 뒤에 춤을 출 때 저는 그냥 가운데 서서 그냥 손을 번쩍 들고 네.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아, 싶습니다. 네네. 네. 손들어 파트. 네. 모두 다 손들어. 네네. 네. 야, 요 파트. 네. 네. 주목해서 더 자세히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지웅 씨가 네. 또 나오는데 이번에 헤어 컬러. 네. 굉장히 아니. 네. 본인 처음에 이거 시도했을 때 어땠어요? 좀 설렜어요? 두려웠어요? 저는 설렜어요. 예. 왜냐하면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렌지 색깔을 네.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헤어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네. 항상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렌지 색깔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네. 하다 보니까 또 기분 좋게 염색했습니다. 예. 이 파워풀한 안무와 오렌지가 이게 어울리기가 채도가 오렌지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약간 맞아요. 봄 컬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 파워풀한 안무와 이 채도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제가 음악 방송을 봤는데 엔딩 요정이 요즘에 두 명씩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탁 씨하고 지웅 씨하고. 근데 이거는 네. 맞춘 거였어요? 그 엔딩은 똑같은 엔딩을 하고 계시길래. 맞춘 건 아니었는데 네. 아무래도 서로 이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딱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아, 그러면 전혀 네. 맞추지 않은 거였어요? 네, 맞춘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만약에 종섭 씨 막내한테 엔딩이 네. 갔다면 어떤 엔딩 하셨을 것 같은지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저요? 3, 2, 1, 큐. 아 이거네. 아 이거 네. 똑같네. 마음이 딱, 다 딱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첫 방송이었으니까 그렇고 이제 네. 둘째 주 또 셋째 주 계속해서 이제 엔딩이 올 텐데 네. 카메라 보고 예. 할 것 같은 엔딩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 엔딩 보여주세요. 네. 3, 2, 1 큐. 아 네네 하트도 있고 V도 있고 아 킬링 파트 있고 네. 예 막내 왜 웃어요? 왜요? 아예 살짝 예. 이러고서 옆을 봤는데 펜타 왔어요?
어색해서. 네. 사실 뭐 이렇게 살짝 소심하게 한 엔딩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 그 포인트를 알겠더라고요. 아. 예, 그 엔딩 나중에 네. 본인 파트 왔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때깔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제일 고생했던 분 계세요? 예. 고생이야.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요. 네, 네. 네. 네, 뭐 그 컬링 스톤에서 한 것도 고생했어요. 그게 저희가 실제로 밀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아이스가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아니에요. 그게 안 밀릴 텐데. 네, 안에 밑에 바퀴가 있어서 아~ 그 방향 전환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는 게 쉬운데 이제 힘이 그러면은 조화롭게 돼야만 맞아요. 그 방향에 가네요. 네네네. 네. 균형을 맞추고 서로의 밸런스를 맞춰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네네네.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엔제 좀 났군요. 네네. 방향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분들은 네. 뭐 그릴즈 착용도 하고 이에 치아에 또 막 예. 맞아요. 제가 그죠? 뮤비 촬영할 때는 그릴즈를 이제 처음으로 네. 착용해 봤는데 어때요, 하면? 아무래도 그게 저도 처음 해 보는데 그게 네. 그냥 일반 그 많은 래퍼분들이 착용하시는 그런 은이나 금 그릴즈가 네. 아니라 교정기 그릴즈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살짝 체인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거기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러면 까지죠, 약간. 뭐, 안에. 안에 살짝 그때 그래갖고 입병이 살짝 아, 났던 것 같아요. 알아요. 왜냐면 네네네. 이제 과자도 너무 이렇게 센 과자 같은 거 먹으면 안에 상처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그것도 그럴 수 있었겠네요. 맞아요. 근데 너무 이뻤어갖고 진짜 네. 착용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표정이랑 그 느낌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예, 마음에 듭니다. 예, 맞아요. 네. 또 그걸 착용하지 않으면 또 그 느낌이 안 났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정섭 씨는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입었던 의상들이 전체적으로 예. 다 얇기도 엄청 얇고 예. 좀 예. 크롭도 있고 맞아요. 반바지도 있고 예. 나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추웠어요. 와 야외에서 와, 촬영할 때 맞아 크롭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머리만 따뜻하게 뭘 쓰면 뭐하냐고. 여기 복근이랑 팔이 다 드러나가지고 너무 춥죠. 야외 촬영할 때 제가 반바지를 네, 입고 있었는데 네.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추위도 정말 힘듭니다. 그, 네. 아 그래서 복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살짝 이제 보이고 노출이 되는데 요즘 네. 신경이 쓰였어요? 아니요. 신경을 아니 근데 제가 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막 형들처럼 예. 뭔가 복근 운동을 해서 막 예. 만드는 형태를 만든다던가 예.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그냥 마른 걸로 마른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위가 제일 힘든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아무리 실험적인 컨셉이라도 이분들이 하면 트렌드하게 느껴졌죠. 컨셉 장인 FX의 피노키오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 차지했어요. 엑스 피노키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6위 공개합니다. 파워 당당한 컨셉이 이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르세라핌의 언포기븐이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6위 차지했습니다. 언포기븐으로 고 있습니다. 먼저 음악만 나와도 많은 분들이 이 안무를 기억하고 인탁 씨도 지금 예 기억하고 맞아요. 따라하게 되잖아요. 언포기븐에 네, 뭐 챌린지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예, 이 곡 외에도 뭐 다른 곡들도 요즘에 퍼펙트 나잇 챌린지까지 그래서 이번에 피어나머니도 때깔 챌린지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예, 여기 SBS 권은비 씨도 하고 네. 이대휘 씨 한 것도 제가 봤고 또 다른 또 후배들이랑도 많이 하셨던데 이게 사실은 후배 것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안무 습득력이 좀 빠른 분이 유리하잖아요. 네. 사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예, 누구 추천입니까? 지웅 씨 추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탁이 인탁 추천하겠습니다. 추천이에요? 네. 네. 그 여기에는 없지만 네. 소울이도 굉장히 빨리 외웁니다. 빨리 외워요. 네. 예, 사실 그 능력이 좀 탁월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세 분 추천입니까?
그리고 네. 예, 종섭이도 진짜 잘하죠. 종섭씨 네, 잘하지. 진짜 잘해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막내가 예, 네. 황금 천재예요. 천재. 어, 황금 지니어스. 어, 그래서 챌린지 예, 뭐 앞으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분 혹시 있으면 영상에 좀 남겨주세요. 오. 예. 어, 저는 예. 아, 너무 큰 이제 부탁이겠지만 예. 또 저 회사에 누구? 정혜인 선배님께 한번 아 정혜인 씨 아 정혜인 씨 아 그분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분은 평소에 춤을 조금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이게 배우들 아, 중에도 춤을 좀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죠? 제가 보기엔 저의 챌린지를 좀 쉬운 버전 하나 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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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예, 좀 가수분들이랑만 찍는 게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연기 좀 간단한 버전으로 네네네 정혜인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너무 재밌겠다 때깔 네. 너무 좋죠. 네, 예, 네. 혹시 부탁하고 싶은 춤 없어요? 어 쉽지 않은데요. 부탁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 저는 네. 저번에 한번 저희가 다른 챌린지를 같이 함께 네. 한 적은 있었는데 네, 네. 누구? 문세윤 선배님. 아 문세윤 씨는 네. 춤 습득력 엄청 빨라요. 맞아요. 춤을 잘 추세요. 엄청 진짜. 빨라요. 네. 그분은 빠르고 또 자기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도 빨라. 그래서 다른 안무로 즉석에서 바꿉니다. 맞아요. 어, 맞아요. 굉장히 창작력이 좋아요. 네. 어 문세윤 씨. 네. 어 아 그러면 놀토로 한번 나가시면 좋은데. 아, 그런 거 우리 아, 그렇죠. 샤이니 키시도 있고. 네. 맞아요. 어, 예 나중에 놀토 관계자 여러분 네, 연락 주세요. 누가 좀 제일 잘 들을까요? 이 K-pop 춤 커버하는 거는 뭐 여기 이제 다 1인자들이 앉아 계신데 이 가사 듣는 거 누가 좀 유리한가요? 가사 듣는 재능. 네, 그 가사 잘 들어야 되잖아요. 놀토 하려면. 맞아요. 제가 보기엔 종섭이가 잘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느낌이 아무래도 그런 발음들을 직접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잘하죠. 어떤 발음을 들었을 때 이거를 맞아. 효과적으로 넘겨서 하는지 맞아. 그거를 파악하기가 그쵸? 빠를 것 같다는 어때? 본인 어때요? 거기 한혜 씨도 그래서 그 굉장히 잘 맞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래퍼들이. 맞아요. 저는 네, 어,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네, 자신은 있다고 말씀드리면 네. 좀 그렇지만 아, 그래도 유리 네. 유리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형들이 추천하는 멤버는 우리 종섭 씨 막내인데 그 막내가 한 명 더 형이랑 나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누구 같이 가고 싶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뭐 인탁이 형도 저랑 네. 같이 랩을 하니까 인탁이 네. 형도 재밌을 네.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다들 워낙 이 토크를 하면은 잘해가지고 네. 누가 나가든 솔직히 어, 괜찮을 것 굉장히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팀 중에 말실수 가장 많은 멤버 누굽니까? 사실 아, 말실수 네, 이 멤버는 말실수. 라이브 방송할 때 아, 내가 좀 챙겨야 된다 이런 멤버 있어요? 아무래도 기호 씨가 아, 네. 아, 자리 없는 사람 기호 씨가 네, 예 읽는 그렇죠. 걸 조금 힘들어하다 어, 보니까 네네 너무 잘 알죠 예 네. 기호 씨하고 제가 아마 처음 방송 같이 했을 거예요 예예 네, 예, 기호 씨를 좀 챙겨줘야 된다 예 너무 이해합니다 예. 기호 씨 잘 있죠 아, 네, 너무 잘 지내고 예, 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2세대 아이돌 5위 공개합니다. 이 당시 온 국민이 후렴구 떼창을 하며 포인트 안무인 손바닥 뻗치기를 따라했죠. 무한돌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뭐 국민송이었죠. 아, 예, 뭐 초등학생부터 예, 다 따라했었죠. 예. 어, 작년에 인피니트가 데뷔 13주년을 맞아서 5년 와. 6개월 만에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초동 판매량 자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와, 예, 그래서 피어나 어머니도 이번에 보니까 첫 정규 앨범이 첫날에만 판매량 16만 장 넘겼다고. 네. 예, 아니 이런 거 이제 기사로 접하면 첫날에만 그런 거잖아요. 네. 쉬운 기록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아, 마냥 얼떨떨하기만 한 것 같아요. 실감 잘 안 돼요? 그렇죠. 실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네. 나고 네. 그냥 와 이게. 이게 진짠가 싶은 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에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터뷰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손수 작업했던 저희 앨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릴수록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만든 노래들을 더 많은 분들이 사주신다는 거니까. 에이. 그래서 그런 판매량을 보면 아, 더 집중해서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막내는 어땠어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팬분들이 워낙 많이 사랑해 주시기도 하고 이번 앨범에 또 정규이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요. 진짜 큰 사랑 받아서 이제 음악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시작부터 너무 결과가 좋아서 힘이 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5위 공개합니다. 데뷔 이후 쭉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이브의 IM이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5위 차지했어요. 아이브의 IM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브가 첫 번째 월드 투어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콘서트 했었잖아요. 비비드 콘서트에. 네네네. 어땠습니까? 그 현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엔 딱히 그 공연팀 분들의 이런 도움 없이 직접 저희가 셀리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멘트가 들어갈 구간부터 어떤 노래로 하면 기승전결이 좋을지 직접 뭔가 이렇게 짠 셀리스트였고 되게 그래서 더 재밌고 의미 있었던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 잘 살았어요 현장에서.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니 콘서트인 줄. 표현하무니. 감사합니다. 아니 종섭 씨가 한 너튜브에서 콘서트를 조만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데. 와우. 깜짝 놀랬죠? 네. 네. 이거 광고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네. 잠깐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피오나머니 함께하고 있고요. 종섭, 인탁, 지용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P1하모니 러브게임 혹은 P1하모니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종섭 씨는 갑자기 콘서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 뭐 내년 아니 올해 하반기쯤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당장은 정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죠. 아직 저희 다음 투어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피어나머니는 항상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항상 투어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다려주시면은 또 좋은 투어랑 앨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올해 꼭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올해 시작이니까 나중에 가을이나 겨울에 꼭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 러브게임 다시 나와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이렇게 난 2세대 대표 자체 제작돌 비스트의 픽션이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차지했어요. 비스트 픽션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공개합니다. 긴 제목 하면 떠오르는 아이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4위 차지했습니다. 제목이 엄청 길죠.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조나스 브라더스와 콜라보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피오나무니도 그죠? 핑크 스웨트. 네. 예. 그리고 또 영국의 밴드 네. 네. 뉴욕 클럽과 함께 네. 어떻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행복함이 있었는지. 사실 이제 핑크 스웨츠 예. 분하고 뉴욕 클럽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트리키 스튜어드라는 프로듀서 분과 함께 네. Fall in Love Again이라는 싱글도 발매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따로 저희끼리 앨범 작업하는 것도 물론 즐겁지만 이제 다른 외부 뭐 예. 프로듀서 분들이나 가수 분들하고 작업하는 경험이 저희한테도 이제 영감이 되기도 예. 하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다 보니까 작업하는 거는 항상 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언어가 좀 잘 이렇게 수월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어려워도 느낌은 어떻게 이게 딱 통하는구나라는 걸 직감할 때가 있어요. 네, 충분히 네. 음악은 언어를 넘어서는 네. 거다 보니까 네. 뭔가 좋은 멜로디라던가 좋은 게 왔을 때 서로의 표정만 보아도 알아요? 아 이거다 하는 표정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럴 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음악으로 반 이상은 소통을 하는군요. 네, 예, 네.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첫 번째 팬송 교환일기를 팬들이 진짜 또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피어나무니가 팬송 있잖아요. I See You 네, 네, 마지막 트랙에 넣으셨는데 네. 여기 이제 세 분이 또 작사에 다 참여를 하셨고 그죠? 네, 네. 여기 또 이제 작곡은 기호 씨 그리고 이제 지웅 씨, 종섭 씨 다 참여하셨. 네. 비하인드 혹시 있어요? 작업이 좀 수월했다던가 아니면 너무 여러 번 수정 작업이 있었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멤버들 각자 음악 스타일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예. 어떤 곡을 작업을 할 때 어떤 곡에 어떤 느낌의 곡으로 써볼까 예.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에요. 예.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다 보니까 예. 이번에는 멤버들 양보를 해줘서 제가 하고 싶은 느낌으로 예.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기호 걸로 하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호가 저한테 얘기한 게 지마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너가 좀 이 멜로디를 잘 써줘라 예. 얘기를 해서 좀 부담이 있는 채로 작업을 예.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그래도 기호 씨의 또 그런 배려가 또 있었네요. 네, 너무 고맙죠. 예, 아니 어떻게 작사 작업 세 분이 할 때는 어떻게 누구 지분이 사실 3대 3대 4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작사 작업 하다 보면 누군가는 지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멜로디의 전체적인 틀도 그렇고 전체적인 멜로디의 대부분을 이제 지웅 형이 썼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 멜로디 이제 보컬 쪽 가사는 지웅 형이 거의 다 작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각자 랩파트를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네. 랩파트는 또 이제 인타기 형은 인타기 형만의 해석으로 쓰고 예. 저는 이제 저만의 해석으로 써서 네.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잘 맞았어요? 그 중간 지점이 잘 괜찮았어요? 네네. 전혀 문제 없었고 늘 종섭이는 뭐 천재니까 예. 워낙 항상 지니어스니까 워낙 항상 베스트를 보여준 친구니까 예. 멋있게 잘 썼고 특히 이번에 소울이의 파트를 종섭이랑 네. 같이 좀 디자인을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갖고 항상 소울이가 가장 편하게 내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이 뭘까라고 서로 머리 맞대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너무 고맙다 네. 진짜 늘 종섭이랑 작업하면 그냥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로 항상 먼저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 하면 좀 수긍하고 바로바로 좀 들어주는 편이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소울 씨는 발음을 좀 사실 배려를 해줘야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일본 쪽 그 분들이 맞아요. 또 이게 안 되는 받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배려를 안 하면 맞아요. 본인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소울 씨는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알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충분히 아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또 이 팬송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웅 씨가 이제 멜로디 부분과 또 많은 것들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팬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요렇게 좀 들어달라. 이런 마음으로 작업했다. 팬 여러분들, 이 ICU라는 노래를 제가 무대에 있을 때 예. 팬분들이랑 눈 마주치는 걸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그 눈 마주칠 때를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뭔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네. 또 에너지도 주고받고 예.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쓴 부분이라서 예. 예, 여러분들 그럴 때를 생각하시면서 뭔가 저희가 항상 지켜봐
쭉 지켜보고 예. 있다. 네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곡 설명이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콘서트 있을 때 이제 콘서트에서 엔딩 곡이나 네. 예, 이렇게 그럼요. 해서 이제 부르면서 눈 맞춤을 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잘 들을게요. 예.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산소처럼 K-POP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빛나는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가 추억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 산소 같은 너 흐르고 있습니다. 예, 호시 씨가 세븐틴의 호시 씨가 샤이니 씨, 아 샤이니 키의 찐팬이라면서 막 영상 메시지도 남기고 막 하다가 지금 이제 너무 또 이제 친해져가지고 선배님과 그래서 우리 막내도 우리 네. 샤이니 키 씨. 아 샤이니 팬이라고 제가 세븐틴 호시 선배님 아 세븐틴 네네. 호시 씨 맞아 팬이라고 그래서 호시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왜냐면 네. 그렇게 똑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남겨주세요. 선배님 항상 앨범 내시는 거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 네. 제가 또 언제 콘서트를 다시 가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콘서트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서 예. 항상 멋진 음악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우리 막내가. 맞아. 귀여워. 근데 호시 씨하고도 나중에 꼭 그렇게 같이 또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아, 그럼 너무 네, 좋죠. 금방 또 생기더라고요. 네.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눈여겨 보고 있는 뭐 K-pop 안무라든가 이 세 분. 뭐 사실 인탁 씨도 그렇고 지웅 씨도 그렇고 네. 예 남의 무대 좀 많이 보고 뭐 너무 잘 숙지하고 있잖아요. 눈여겨 보는 안무 있을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좀 클래식을 조금 찾아보는 편이에요. 아 그 옛날 거요? 맞아요. 저는 요즘 거 아니어도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좀 추구하는 느낌이 그런 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샤이니 선배님의 네. Everybody라는 무대를 옛날, 찾아봤었어요. 네 알아요. 그거 진짜 옛날 무대인데 네. 그때 시절에 좀 사용했던 구성부터였고 너무 독특하면서 눈에 튀는 네. 동작들이나 구성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아 이런 거 나중에 또 우리 안무에서 구성이나 이런 데 쓰면 좋겠다는 소스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아, 저는 진짜 항상 느꼈지만 샤이니 선배님들이 너무 멋있다고 최고예요. 와 진짜 Everybody는 좀 전율이 느껴지는 무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안무가 또 아니 어떻게 안무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나올 수가 있어. 그 당시에 그랬던 맞아요. 안무였거든요. 네네네네네, 아니 맞아요. 저렇게 언제 숨을 쉬어? 막 네네. 그럴 정도 힘든 안무였는데 그게 맞아요. 큰 사랑 받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봐도 너무 충격이죠. 전율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 무대 중에서 한번 마이크도 스탠딩 마이크도 한번 쓰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네네. 후배들이 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너무 좋죠. 영감을 주니까 항상. 맞아요. 그러면 지웅 씨는 요즘 안무 중에서 혹시 눈여겨보는 거 있어요? 요즘 안무 중이면 요즘에는 뭐 슈퍼레이디가 워낙 뭐 레이디 그쵸. 레이디 뭐 난리 났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혹시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활동하고 네네. 있다 보니까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의 네. 무대를 보다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투어스 분들의 네네. 첫 만남은 계획되지 않아. 그래 지금 투어스가 예 러브캠에서도 음악이 많이 나갔고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안무랑 그죠? 이게 매력이 있죠? 맞아요. 정확하게 뭔가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예. 뭔가 되게 청년미가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안무인 것 같아서 예.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투어스 맞아요.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 네. 그 제목과 이 노래 가사가 좀 다르게 가긴 하는데 네. 근데 그 안무랑 예, 저 너무 기억을 합니다. 아, 나중에 또 청량한 모습 한번 좀 기대할게요. 세 분. 예. 교복 입고 네, 예, 네. 또 한번 교복 입고 한번 또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예,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공개합니다. Yeah, I'm f***ing tomboy.
본인들만의 음악을 만들 줄 알고 할 줄 아는 그룹입니다. 아이들의 톰보이가 요즘 앨범,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3위 차지했습니다. 텀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리더 서현 씨가 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모신 세 분도 열 곡 중에 뭐 거의 다 정말 참여도가 높은 멤버를 모셨는데 이번에 꿍꿍이라는 곡, 네, 우리 멤버들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네. 제목이랑 이게 좀 호기심을 좀 유발하는 제목이에요. 꿍꿍이. 예, 처음에 이거 어떻게 아이디어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사실 이 꿍꿍이라는 노래가 이번 정규 앨범에서 저희가 받은 지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아, 네네. 정말 예전에부터 있었던 곡인데 예. 꿍꿍이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어감도 특이하잖아요. 네.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특이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예. 되게 서정적인 느린 템포의 곡이라서 맞아요. 네, 굉장히 저희 앨범에 넣으면 네. 특색 있게 들리겠다 해서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꿍꿍이라는 곡. 지웅 씨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곡? 이 곡은 제가 후렴구에 또 참여를 했는데요. 예. 꿍꿍이 제목은 되게 사랑 노래. 사랑 노래. 네. 제목은 처음에 누가 지은 거예요? 제목은 저희가 짓진 않았고 주제를 네. 정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또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예, 꿍꿍이라는 곡 여러분 수록곡이 또 다 좋아서 예, 우리 팬송도 네. 좋고 예,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미연 씨가 예, 이제 또 주류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혹시 원하는 광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가 네. 좀 자유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네. 자유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스포츠 브랜드, 의류 브랜드 좋다. 어울린다. 네. 액티브한. 예. 네네네. 그런 거 해서 음악을 만드는 작업 그런 장면이라던가 예. 춤을 추면서 살짝 너만의 느낌을 만들어봐. 이런 좋네. 느낌 있잖아요. 아, 네네. 아, 이제 카피도 나왔네요. 너만의 네. 느낌을 만들어봐 해서 네. 딱 스포츠웨어로 너만의 때깔로 만들어봐 이런 느낌. 너무 좋네. 네. 지금 괜찮죠 이거? 좋은데요? 아니 왜 창피해요 우리 정섭씨?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 괜찮... 아니 그러니까 사실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원하는 그런 게 없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네. 지금 이 카피랑 너무 잘 맞아요. 나중에 이제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박선혜 러브게임 팔로우 해주시고 인별그램에 이 멘트 하나 남겨주고 가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스포츠 음료나 스포츠 의류나 네. 혹은 운동화. 네, 운동화 너무 좋죠. 괜찮잖아요. 너만의 색깔로. 네. 아, 너무 괜찮다. 네. 나중에 그 광고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짐승 노래 원조, 2PM의 좀비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하트비트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 차지했습니다. 핫비트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 공개합니다. 컴백했다 하면 빌보드 200차트 1위를 찍는 글로벌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가 요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2위 차지했어요.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음악이 엄청 강렬한데 안무도 또 엄청 강렬한 안무 또 포인트 동작들이 있어서 예, 다 일단 기억을 하고 예, 하셨어요 지금. 예. 요리를 좀 그래도 하는 멤버가 누가 있을까요? 지웅이 형이 좀 요리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도예요? 뭐 라면 뭐 그 정도? 요즘에 네. 제가 꽂힌 요리가 네. 중화 비빔밥을 좀
하고 있는데 중화 비빔밥. 네, 중화 비빔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빔밥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네. 중화라는 거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아무래도 소스가 좀 굴소스라든가 굴소스 베이스로 해서 그렇죠. 좀 예. 고춧가루 좀 많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볶음 짬뽕 느낌의 예. 덮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약간 좀 강렬한. 그렇죠. 아 누구 먹어봤습니까? 아무도 안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아직 실험 단계라서 네네네. 저한테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완성되면 멤버들한테 한 번씩 해주려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비빔밥은 굉장히 좀 힐링 푸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채식에다가 근데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강렬함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굴소스 넣고 하면은 이런 고춧가루 넣으면은 어떤 맛일지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주문해서 먹잖아요. 활동기에 꽂힌 음식 있습니까? 요즘에 좀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탄단지의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요? 탄단지? 예. 샌드위치입니다. 아 그래 샌드위치. 네. 많은 샌드위치. 친구들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정말 좋은 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저도 좋아하는데 샌드위치 저처럼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샌드위치가 네. 근데 인탁 씨가 그걸 먹고 나서 음악 방송에 이거를 네. 리허설을 하고 이 춤 때깔을 추면 네. 그 가능해요? 그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게끔 샌드위치가 큰 걸 먹습니다. 아. 아, 그 샌드위치 중에 추천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참치 샌드위치도 있고 뭐 햄에그 있고 많이 있잖아. 베이컨도 있고. 그 사실 즐겨 먹는 그 샌드위치가 있는데 네. 그 닭가슴살 네. 샌드위치예요. 그쵸. 근데 닭가슴살에다가 네. 아보카도도 넣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토마토, 네. 뭐 피클, 네. 뭐 각종 야채를 다 때려 넣어서 네. 건강에 안 좋을 수 없는 그쵸. 샌드위치여서 그냥 완벽한 네. 음식이에요. 스태미나에 아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닭가슴살 그렇게 들어간 거 먹으면 그 정도 춤을 출 수 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완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예, 너무 좋은 음식이고요. 우리 막내는 혹시 꽂힌 음식? 저는 요즘에 과일을 굉장히 자주 시켜 먹습니다. 아니 과일은 힘이 더 안 나지 않아요? 아니, 과일만 먹는 건 아니고요. 당은 올라가고 예. 이제 밥은 따로 챙겨 먹고 예, 그냥 디저트로 디저트 네 디저트로 과일을 요즘에 좀 되게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따로 네. 시켜서 먹는군요. 예. 네. 혹시 지웅 씨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끼니를 먹을 때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기 덮밥 예. 먹고 있습니다. 네네. 데리야끼 고기 덮밥 아, 먹어요. 데리야끼 소스로 한 고기 네. 덮밥. 네.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또 쌀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중화 비빔밥을 또 개발하게 됐을 수도 네,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는 밈을 뭐 너무 잘 알아가지고 본인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엄마가 뭐 이런 거 표현하머니에서 유행 이런 밈의 제일 빠른 멤버 누굽니까? 기호 형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봐요. 영상 맞아. 많이 봐요. 네. 제일 빨라요. 아, 가장 느린 멤버 누굽니까? 지웅 형이 제일 느린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네. 워낙 이런 걸 잘 안 찾아봐요. 예, 예. 워낙 뭔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유행 타지 않는 것들을 그렇죠. 자꾸 봐서 유행을 좀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 알고리즘에는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연결이 되나요? 네, 다큐멘터리나 좀 그런 범죄 스릴러 이런, 범죄물 네, 이런 형사님들 나와서 토크하는 그런 쪽이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봐요. 아, 그러면서 또 서정적인 음악을 또 이렇게 쓴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저희 아빠 같아요. 네, 살짝 아버님 취향.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분들이 주의사항도 많이 주고 맞아요, 예. 아, 그래서 밈은 좀 어둡지만 네, 이런 범죄 스릴러물에는 좀 강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씨.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위 공개합니다. 올타임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가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리메이크하며 큰 사랑을 받았죠.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추억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순수하고 맑은 우유 맛 퍼포먼스에서 화끈하고 강렬한 마라 맛 퍼포먼스로 으름미를 보여준 NCT 드림의 맛이
요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네, 맛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네. 지웅 씨 오늘 네. 저하고 처음 라디오는 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즐겼어요? 네, 진짜 즐겼어요.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오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섭 씨를 본 게 너무 오래전인 거예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와주시면 좋은데 오늘 어땠습니까, 종섭 씨? 오늘 일단 라디오는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제가 예전에도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 다 나와서 네. 굉장히 또 추억에 젖어보는 시간도 가시게 네. 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인탁 씨 어땠어요? 저는 사실 늘 뭔가 라디오 하면 조금씩은 이 긴장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항상 선배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냥 너무 편하게 재밌게 마무리하다 가는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세 분 만났는데 이렇게 네. 또 즐겨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예, 또 다른 앨범과 또 좋은 콘서트 소식으로 꼭 한번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피씨 여러분들 오랜만에 나온 러브게임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좋은 노래들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 그런 노래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추억에 젖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피스 사랑해요 라고 카메라 보시고 예, 끝인사할게요. 네. 둘, 셋. 피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